안녕하십니까. 두건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좀사마귀 알지 부활을 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좀사마귀는 녹색형과 갈색형으로 크게 나뉘는데, 보통 저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건 갈색형이 갈색. 하지만 가끔씩 녹색형도 나타나는데요. 녹색형은 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. 제가 한 10월달 초에 이렇게 사마귀를 좀사마귀 잡아왔었어요. 채집을 갔다가 좀사마귀 3마리 잡아왔었는데, 지금 그중 알집 중에서 2개가 부활했네요. 부활해서 제가 한 50마리 정도 나왔었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관리를 별로 안 해줘가지고 많이 죽어서 한 20마리 정도 남은 것 같네요. 상당히 아쉽습니다. 크기는 지금 1cm? 1cm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상당히 작은 개체들입니다. 여러분, 여기 또 붙어 있는 아이들도 있죠. 상당히 예쁘고 귀여운 개체들입니다. 제가 사마귀는 진짜 초보라서 어떻게 기르는지 잘 모르겠고, 또 제가 또잘 죽일 것 같아서 대부분의 개체는 정부령께 지금 갈 예정입니다. 성체도 주로 갈색이듯이 유체도 거의 다 대부분의 개체가 다 갈색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을 딱 들고 있고요. 먹이는 뭐 주로 날파리를 먹는다고 하는데, 제가 날파리도 지금 있는 그 번식하고 있는 뭐 초파리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진짜 유체는 키우기가 힘들 듯 합니다. 상당히 귀여워요, 애들이. 진짜 큰 아이들이 아니라 이렇게 핸들링도 쉽게 할 수가 있고, 근데 약해서 핸들링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눈으로 보고 먹이만 주다가 나중에 조금씩 커지면 그때부터 핸들링이 가능하게 됩니다. 알집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면, 종사마귀 알집은 이렇게 생겼어요. 중간에 들어가 있네. 종사마귀 알집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, 또 색깔은 이렇게 흰색에 약간 끝쪽은 흰색에다가 보통 갈색에 주황색 사이 황토색 정도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임의로 나무나 루바망 같은 걸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런 걸 넣어주시면 그쪽에 줄을 산란합니다. 경매하면 또 떼어내고 그런 거 때문에 좀 번거로워서 저는 이렇게 나무나 뭐 루바망 같은 걸 넣어주는 편입니다. 고통의 사마귀들도 이렇게 산란 한번 하게 되면 많이 낳거든요. 이거 보세요. 진짜 많죠? 계속 보면은 더 많이 나옵니다. 제가 지금 알집이 있는 게 넓적배 사마귀하고 왕사마귀 알집이 있어요. 이 알집들도 부하면 따로 또 제가 포스팅할 예정입니다. 제가 사마귀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, 사마귀 키우시는 분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조그만 애들 먹이를 또 어떻게 주시는지, 와, 진짜. 사마귀는 키우기가 진짜 힘든 것 같더라고요. 어떻게, 요만한 개체들을 먹이를 주지? 진짜 귀엽습니다. 보통 다, 사마귀는 다 크면 막 징그럽다고 하시고, 또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렇게 막 귀여워요, 되게. 상당히 귀엽습니다. 그리고 사마귀에 대해서 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사마귀는 무조건 막 연가시가 있다, 뭐가 있다, 막 기생충이 있다 그러시는데, 그 연가시나 기생충 같은 건 와일드 개체, 그러니까 자연에서 뭐, 그 연가시를 머금고 있는 뭐 메뚜기나 그런 걸 먹었을 때 감염이 되는 거고, 보통에서 집에서 브리딩 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알집에서 나와서 그런 걸 키운 그런 개체들은 기생충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연가시가 감염될 리가 없으니까요. 뭐 연가시 감염된 메뚜기 뭐 잡아와서 먹이로 주시면 또 감염될 수도 있는데, 보통은 다 밀어 주시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감염될 이유가 없죠. 자, 오늘 이렇게 사마귀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